의전용 VIP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골프 여행지에 최적화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전동 시트가 내재된 실내 구성 요소 자 어떠신가요? 맑은 하늘에 구름이 예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골프 어프로치 연습장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골프 모임이 있어서 미리 출고되는 차량 찍고자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PD님 없죠? 자 오늘 차량 두 대 출고될 차량인데요. 앞쪽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그리고 뒤쪽에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컬러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두 대 다 의전용 시트가 올라가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앞에 차량은 GV335 그리고 아스트라 블루 차량은 GV336번 공개 댓글에 상세 내역도 남기겠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쪽에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비춥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재질 역시 GFRP 그리고 안쪽에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어서 당연히 단열 효과 좋고요. 솔라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반사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오픈했습니다. 일렬조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탑앤고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 차량이고 이렇게 보시면 새들 브라운 컬러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D컷 리얼 카본 핸들이 되어 있네요. 손에 땀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멋진 드라이빙을 위해서 리얼 카본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본 차량은 풀 트리밍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요트 같은 분위기를 낼 경우에는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 모두 할 수가 있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있죠. 멋을 내기보다는 또 30mm 이상의 빵빵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는 물론 운전석 승차자가 장거리 이동 시 피로감을 덜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매일 이렇게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톰 그레이 되어 있는 라인 매트는 원하시는 컬러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취향 존중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일렬 쪽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봅니다. 어떠신가요? 카니발 같은 분위기가 아니죠. 요트 같은 분위기고요. 이렇게 풀 트리밍은 정말 힘듭니다. 한땀 한땀 미싱선 다 맞춰야 되고요. 우리 정경만 실장이 매일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서 감사하단 말을 전합니다. 자 일렬 쪽 크림 베이지 비춰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2열 쪽이죠. 자, 2열 쪽에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에 1열,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자, 2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이 자랑하는 170도의 비밀이 담긴 전동 시트가 양쪽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은 현재 170도로 완전히 펼쳐진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다르게 이렇게 버튼이 바깥쪽에 모아 있죠. 통풍 열선 그리고 시트를 조절하는 레바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도어 열림 닫힘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있고 상당히 조작이 편리합니다. 왜냐? 실제 순정 스위치를 조작하려면 앞쪽에 있는데 이렇게 팔걸이에 있는 버튼으로 모두 시트를 조절하고 윈도우까지 도어까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2열 쪽에도 이렇게 풀 트리밍 되어 있죠. 그리고 측면 쪽에 이중고제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어떠신가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차단 효과, 개방 효과 좋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상부 쪽은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쪽에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앰비언트 조명과 모니터가 켜지지 않은 것도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닥 쪽 중요하죠. 바닥 쪽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크림 베이지와 그레이 컬러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레이 컬러는 물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모두 선택 가능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한 가지 이렇게 양쪽에 전동 시트가 되어 있을 때는 팔걸이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죠. 아트원 전동 시트는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벌어집니다. 자, 이 사이로 이렇게 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후속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싱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어쩌다 7인승, 평소에는 4인승으로 사용을 하다
어쩌다가 7명까지 탈 수 있는 모두, 즉 1년에 6, 7명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렇게 후석에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하고 2열에 전동 시트 2자를 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후석 쪽으로 가서도 간단히 싱킹 시트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를 했죠. 당연히 여기에는 3D 매트가 깔릴 겁니다. 자, 싱킹 시트는 당기면은 앞으로 펼쳐지는데 전동 시트가 이렇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4열의 싱킹 시트를 펼쳐도 3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입니다. 조수석 쪽에는 170도 현재 완전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이렇게 승차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에서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비춰봅니다. 자, 본 차량은 작업 내역 GV335에 상세히 담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역시나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특징 완벽 개방, 완벽 차단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더불어 캠핑등, 즉 실내등을 키워주면은 캠핑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 짐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요즘에 골프 운동 많이 하는데요. 이 모드에는 골프백 뭐 5개, 6개 부스터백 모두 싣고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 미라클 터칭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 끝장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 요트 같은 분위기, 크림 베이지로 모두 마무리를 한 차량 GV335번에 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GV336번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쪽에 GV335번 차량 잘 보셨나요? 이번엔 GV336번에 담길 아스트라 블루 차량 비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생산하지 않는 아스트라 블루,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생산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너무너무 예쁘죠. 주행 영상도 첨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비해서 날렵함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반사 필름이 이렇게 아스트라 블루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GV336번 차량,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 쪽 열었습니다. 역시 1열 쪽은 앞차와 동일하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당연히 스탑앤고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입니다.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물론 코튼 베이지도 당연히 수용을 하죠. 본 차량도 역시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1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요즘에 더운 여름철에 냉온 컵홀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냉온 컵홀더 모두 다 유용하게 사용되고 대부분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리무진 시트 설명드렸다시피 빵빵 쿠션과 버킷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감을 훨씬 덜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고 라인 매트가 체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새들 브라운 컬러 그대로 사용하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냉온 컵홀더만 장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스트라 블루는 현재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만 나옵니다. 코튼 베이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냐? 기아에서 생산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1열, 2열 역시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도 역시 루트 바닥 평탄화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본 차량 조수석 뒤쪽은 의전용 시트가 되어 있죠. 현재 언더서포트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운전석 뒤쪽은 바로 순정 2열 시트를 사용했고, 더불어 3열에도 역시 독립 시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차량은 어쩌다 8인승, 즉 평소에는 5명이,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의전용 시트가 장착된 어쩌다 8인승이고, 이런 모드는 평소에 5명이 골프여행 갈 때, 즉 운전기사분을 두고 갈 때 4명이 골프여행 할 때 각각의 독립 시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의전용 시트에는 그래도 VIP분이 이렇게 앉으면은 아마 미안해질 정도로 편리합니다. 전동 시트는 앞쪽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열에 이렇게 보시면은 냉온 컵홀더 후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트포켓, 그리고 측면 쪽은 블랙 하드에 원단은 베이지 컬러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상부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은 센터 쪽에
플라스틱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아트원에서는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기아 순정 하이리모지는 선택 없죠. 그리고 앞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인데요. 이렇게 본 버튼만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 나름 디자인 그리고 기능 더불어 가격 플러스 빠른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비추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인데 제가 월요일 화요일 출장이 있어서 이렇게 출고될 차량 영상 담고 있습니다. 후속 쪽에는 싱싱시트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당연히 여기에는 3D 매트가 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의 독립시트 그리고 2열의 독립시트, 운전석 뒤쪽은 이렇게 순정시트를 그대로 유지했고 조수석 뒤쪽에는 전동시트 1석을 장착을 했습니다. 전동시트 후석 쪽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도 보이고 이 상태에서 싱킹시트를 올리면은 최대 8명까지 승차를 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상부 쪽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주름식 커튼과 비교되는 아트원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중간에 놓으면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맑은 날 일요일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다음 주에 출고될 차량 2대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어쩌다 7인승 그리고 어쩌다 8인승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 24 채널 구독해 주시고 역시 카니발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나오고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동일하게 하이루프를 제작해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GV335번 그리고 GV336번 자세한 튜닝 내역은 공개 댓글에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역시 앞으로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출고 내역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요즘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있어서 계약 주시면 최소 2개월, 3개월이면 충분히 원하시는 이렇게 실내 튜닝까지 모두 해서 품에 안을 수 있다고 설명 덧붙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날씨 정말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